저도 유튜버를 하려고 유튜버 되는 방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보니까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서 해보자 했어요. 구독자 1000명이 됐어요. 오,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광고를 달아서 광고 수익을 이제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저도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해서 축하해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. 그런데 그 유튜브 스튜디오 거기서 아무것도 돈 벌 수 있는 뭐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. 이상하다.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유튜브 찾아봤을 때 유튜버가 될 때 구독자 1000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시간인지 뭔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이상한데 다시 봤어요. 다시 검색해서 봤어요. 두둥 찾아보니까 4000시간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. 그래서 뭐야 근데 4000시간이라고 딱 들었을 때 말이 그냥 그렇게 큰 숫자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내 걸 얼마나 봤나 봤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4000시간을 만들려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 20배를 더 보셔야 4000시간이 돼요. 그래서 와 구독자 1000명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. 직접 해보세요.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근데 4000시간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해보시면 아시는데 처음에는 시간을 안 쓰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분으로 써 있어요. 단위가. 그러면 시간에다가 곱하기 60 하면 분인 거고 그 분을 시간으로 변환하고 싶으면 그 분에 써있는 그 몇 분, 뭐 2만 분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. 그럼 2만 분 나누기 60 하면 그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. 단위가.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00시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.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 몰랐거든요. 저도 몰랐어요. 유튜브 하세요. 저랑 같이 하세요. 저도 아직 4000시간 하려면 20배를 더 해야 돼요. 열심히 같이 하시죠. 파이팅!